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16년 3월 1일 11시 37분입니다. 이제 전면에 보시는 게 셔틀버스 정류장입니다. 이곳은 이제 아까 저희가 타고 왔던 900번 버스 정류장에 있던 통일 주차장부터 여기까지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방대에서 북한과 인접해 있는 곳으로 행동시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하고, 사이렌이나 안내면에 따라서 비상구나 시설로 대피를 할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아까 통일교육 영상은 이와 같이 좀 했고요. 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이제 입장료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3월 1일 날, 지금 잘안 나올라나 보네. 맞네요. 3월 1일 날 이곳은 이제 3,000원씩 해서 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몇 번을 좀 왔다 간 곳이지만 다시 한번 이제 이곳 파주시에서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단련을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마지막으로 있는 곳이 이제 통일 기원 북입니다. 지금 전면에 이제 많이씩 보이시는 건데, 이곳에서 이제 상징탑과 더불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셔서 오늘 이제 오두상 통일 전망대의 의미를 좀 되새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